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예능이 아니라 그죠? 와, 이거 진짜인데. 예예예예 alright. 다들 어서 오세요. 천식 따위에 무너질 수 없다. 아 진짜 아 자존심 용납이 안 된다. 아 머리도 자를 때 됐네.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아무튼 뭐 내일 또 병원 갑니다. 내일 또 병원 가가지고 뭐 치료를 받든 뭘 하든 해야지. 아 진짜 아픈 거 너무 싫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요. 진짜 아 아픈 거 너무 싫다. 아 나 진짜 빨리 나가고 싶다 나. 아 근데 아프니까 해외를 못 나가겠어. 해외 가서 더 아프면 막상 치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전 약간 그래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 더 움직이고 운동도 더 하고 그래야 빨리 나. 아프다고 계속 위축되잖아. 그럼 더 아파. 여보세요? 네, 여기 지금 월드컵 공원인데 아,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렸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운동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 임수정 알아요? 임수정 파이터 알아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와, 네 반갑습니다. 와, 와, 아 네, 저 이종격 쪽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임수정 씨 오늘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싸워요? 네? 싸워요 오늘. 뭘 싸워요? 오늘 뭐예요? 저 운동할 건데요. 아, 저 격투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 그래 원래 체육관에서 원래 뵈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지금 천식이에요. 아, 알아요. 지금 목소리가. 제가 지금 천식인데 빨리 낫는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호흡기에 좀 좋은 운동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아 잠깐만 손 잠깐 봐도 돼요? 다른 거예요 이거 그래도 지금. 아, 아 여러분들 손에 구둥살 보여요? 아 네. 와 어색하고 좋네. 조금 약간 숨찬 정도의 느낌에서 좀 좋은 공기 좀 쐬시고. 몸이 되게 두꺼우시네요. 저 몸 두꺼워요.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두꺼워서. 아 되게 부끄럽네요. 아 이렇게 방송을 하는구나. 네 그냥 이렇게. 아, 저는 밖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외 방송 안 해봤어요? 야외 방송 하는데 저는 어두울 때만 주로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강 약간 저는 한강 감성. 여러분들 임수정님도 아프리카 TV 해요. 2개월 차예요. 근데 아직 너무 어렵네요. 아, 잠깐만요 민자님이 누가 누구한테 두껍대라고 하시는데 비슷하게 두꺼우세요? 아, 진짜로? 아, 네. 저도 좀 얇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저랑 비슷해요. 아, 뭐라고? 아, 그렇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다리는 모르겠고, 다리는 안 보여서. 어, 허벅지는 저보다 두꺼우신 것 같은데? 허벅지는 저는 허벅지 좀 많이 좋은 편. 와. 싸울래요? 아니요? 왜 자꾸 싸우자 그래요?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7년? 17년이요? 18살 때 했어요, 제가. 아, 이러면 또 나이 나오네. 네. 제가 약간 좋아요. 약간 매미 소리가 좀 쩔어요. 아 예. 아 근데 뭐 나이는 뭐 어차피 다 프로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필에 뭐 네이버에 치시면 네. 네, 35세, 85년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한 살 누나세요. 누나예요. 아 근데 손 크기도 되게 크시다. 아 저는 손은 진짜 커요. 와 진짜. 손은. 어 손은 여러분들 손은 제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아 그거는 인정. 처음부터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는? 무에타이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좀 심심하고 좀 약간 여러 가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학교는 재미없고 대학은 좀 가고 싶지 않고 18살 때? 좀 약간 방황했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운동하면서 좀 많이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도 그렇고. 그죠. 운동하면 뭔가 그럼 무에타이로 시작해가지고 파이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살. 네, 18살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이제 트레이닝만 하다가 20살 때 첫 경기 했어요. 20살 때 첫 경기 했어요? 네. 2003년 그때가 첫 경기. 뭐 그때는 뭐 어떤 경기였어요? 2005년에 경기를 뛰었구나. 그냥 아마추어 대회였는데 와 KO로 보냈어. KO로 보냈다고요? 네. KO로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해 신인전 이제 뭐 약간 루키 선발되면서 외국 시합도 나가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약간 숨차게 걸을 거면은 숨차게 걷죠. 숨좀 차게 걷죠. 네. 오 자신감. 지금 땀 엄청나네요 옆에. 네. 이게 천식의 한 증상이에요.
식은땀 맞아요? 계속 흘려요. 식은땀이에요? 더워서 흘리는 거예요. 아, 그럼 파이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이게 언제였어요, 그러면? 3년 전. 3년 전. 3년 전에 제가 이제 MMA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MMA 데뷔 전 하고 그러고 지금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쉬게 됐네요.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주로 뭐예요? 크로스핏 트레이닝 하고. 크로스핏. 네, 크로스핏 하고 그리고 네. 격투기는 시합은 안 하는데 그냥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이제 공백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어쩔 겨를 약간 사람 다 은퇴한 거야? 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은퇴는 아직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제 복귀전을 해서 할 건 아닌데 적어도 한 마지막 시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래요? 아, 근데 시합하기는 이제 좀 나이도 조용해요. 추성훈 선수도 했어. 근데 이게 나이가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아, 그죠? 나이가 중요하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체력 관리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미인이래요, 채팅창에서. 아, 그래요? 와, 남치고 있습니까? 없어. 아니, 별로 안 무서운데 사람들이 다 저 되게 무서운 줄 알아요. 아, 근데 이상형 얘기 좀 해봐요. 이상형. 이상형은 일단 첫 번째는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운동을 잘하진 못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 뭐 하고자 하고. 그치, 만약에 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뭐 러닝 가자 이러면은 무슨 뭐 제가 마라톤 막 이런 느낌으로 질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냥 그래 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 근데 수현 씨가 이렇게 유명해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유명해졌던 거는 격투기 이제 이종격투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이제 제 기사라든지 뭐 경기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격투기 선수로 좀 알려졌었고 2010년까지는 되게 잘 살았어요. 막 K1 최초의 여자 뭐 선수로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매스컴도 타고 뭐 이렇게 뭐 챔피언으로 알려졌었는데 2010년에 광복절 그딱 이맘때쯤이에요. 일본 예능에 나갔어요. 알아요? 아, 일본 예능 알죠? 일본 예능에서 개그맨 3명, 남자 3명과 아, 나 그거 영상 봤어요. 저는 그 영상 보고 임수정 씨를 알게 됐거든요. 아, 맞아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 나 그 영상 보고 진짜 아마 다 봤을걸? 상남자, 나 상남자래요. 이제는 되게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힘든 약간 저 대인기피증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제가 이제 막 격투기 선수 뭐 챔피언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보다 사람들이 일본 예능 개? 일본 예능 맞고 오네? 약간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어떤 저의 약간 그 자존감 그런데 여러 가지가 그 방송이 어떻게 그렇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저의 매니지먼트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제가 이제 얘기가 들은 게 그냥 무한도전 같은 그냥 한국에 K1의 최초로 이제 시합을 뛴 여자 선수를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뭐 남자 세 명과 이제 돌아가면서 1분씩 이렇게 스파링을 하는 건데 저는 약간 무한도전에 그때 한창 아마 효도리였나? 누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런 걸 상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정말 진짜 가부키처럼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거 옷을 입고 도시락 먹으면서 막 뭐 개그맨들 얼굴은 때리지 마시고요. 뭐 그래서 저도 너무 준비 없이 그 방송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1라운드 딱 시작하는데 너무 당황했어. 약간 이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형태로 이제 이게 흘러갔고. 그 개그맨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카드야였나? 저희 그 유튜브에서 이설을 되게 길게 개그맨 그 윤형빈 오빠랑 같이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선수 같은 경우는 K1 그 약간 정규 시합은 아닌데 약간 아마추어 이렇게 선발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나갈 정도로 꽤 트레이닝을 한 선수라고 들었어요. 한 사람.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예능이 아니라 그죠?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 스파링인데 그냥 그거 봤을 때 약간 이거 좀 아닌데 그런 느낌 들었어.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능인 줄 알고 봤는데 이게 예능 정도 강도의 스파링이 아니라 뭐 화려한 발차기 몇 개만 주세요 였는데 이건 진짜 싸우러 간 약간 나 지금 경기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원래는 그때 방송이 이거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잘랐어요. 이거 뭐야 그리고
제가 그때 부상 중이었었거든요. 네. 독일에서 시합 뛴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러면 상황이 약간 좀 이게 되지 않아요?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잘 걷지도 못한다고. 그죠. 근데 그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한만 맞춰주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올라간 방송에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너무 당황하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또 20대 후반에 약간 그 이 또 패기랑 이거 이거 사실은 패기가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야. 말이랑 달랐으면 그냥 잘라서 그런 사진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와 네가 그렇게 나와. 와 야 와봐 와봐. 이런 아. 거예요. 야 나도 진짜 싸운다. 아. 처음에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개그맨이고 얼굴 때리지 말고 뭐 복부 공격을 해달라. 위험한 킥은 하지 말아달라. 그래갖고 나도 다 때릴 거야. 약간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준비가 없이 가다 보니까 마음은 진짜 막 나도 치고 빠지고 막 진짜 막 경기처럼 하고 싶은데 스텝은 스텝대로 안 되고 다리는 끌고 있고 그래서 되게 분했던 기억이 나요. 그 경기 그때 방송 생각하면 그죠 그죠. 어 진짜 그 분함? 그 약간 좀 일본 측에서 그게 좀 이상했어. 약간 그냥 뭐 대놓고 엿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나는 편집이 그렇게 나올 줄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우리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과를 하고 왜냐면 이제 제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부상을 입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편집이 저는 그렇게 약간 더 진짜 뭐 왜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내가 일본말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그 방송을 저도 이제 풀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 측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항의를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던 시기에 네이버에 그게 누군가가 퍼오면서 붐업이 됐어.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때가 막 이제 그 일본 의원들 와서 독도 문제 때문에 김포에 이제 못 들어오고 있을 때고 그리고 지금처럼 광복절 한 얼마 안 남기고였어. 한 7월 말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 뭔가 모든 매체들 다 한류가 공격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앙에 제가 있었죠. 공격당 안에. 그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약간 격투기 나 안 해 이러고. 아 진짜요?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챔피언으로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커리어들이 그냥 일본에서 맞고 오네. 아. 왜냐면 그 약간 찌라시라고 하죠. 우리 약간 그런 별로 처음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언론들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내주지 않았어요. 저 사실 그때 그냥 한 3주 정도의 이 치료 기간 그리고 시합을 이제 보류해야 되는 그 정도의 재활 기간 이게 필요하다. 근데 전치 3주라고 이렇게 딱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사실 내가 뭐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아무튼 그랬어요. 긴 스토리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능이 아니었어. 그건 대놓고 연맹이는 거였어.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대인기피증 생겼다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일본 예능 그 사람 한국 뭐 여자 격투기 선수 일본 연예인 뭐 세마트 집단 린치 뭐 부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약간 뭐라 그 정신적인 약간 그 트라우마 있죠. 이게 사실 거기서 제가 엄청나게 큰 뭐 사실 시합 때 항상 그런 부상들은 늘 있는 거니까 뭐 몸이 다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딱 다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막 화를 내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일본이야 어떡해. 근데 갑자기 다 모두가 나를 위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정인도 같이 함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한창의 선수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 그죠 그죠. 왜냐면 그걸로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 근데 뭐 다시 어떻게 또 복귀하게 됐어요? 가족들 엄마랑 아빠가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저 경기를 뛰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제 마지막 기사가 그걸로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모님들 주변에 이제 뭐 수정이 괜찮아? 그 일이 지금 나는 너무 괜찮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챔피언 임수정은 없고 그냥 일본에서 그냥 안타까운 그렇게 뭐 집단인지 당해서 경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된 약간 좀 안타까운 선수
로 끝나는 게 그게 아 그죠.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TV에 나오던 부모님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도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딱 접히게 되니까 부모님들도 아직도 여전히 계속 그 소리를 항상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그죠. 부담이 되게 크긴 했거든요. 다시 또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근데 그때 잘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 계속 약간 도망가는 인생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힘듦으로 막 그때는 별의별 생각 다 들지만 이게 지나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누구나 그리고 그건 뭐 임수정 씨가 뭐 그걸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진짜 그때는 인생에 되게 위기고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실 뭐 비 온 뒤 단단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몸으로 직방으로 다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지는 거 있죠. 사람이 마음이 세지는 거. 그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 한번 딛고 일어나면 점점 세져요. 맞아요. 네, 멘탈도 강해지고. 어, 맞아요. 그때 복귀 전 심지어 저 일본 선수랑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이겼어요. 네. 좀 시원하게 어떻게 좀 조져놨나요? 다운도 뺐고. 에? 다운도 뺐고. 아하. 라이드 카운트 미쳐가지고 다운 이렇게 한번 하고. 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선수도 일본 경기였네요. MMA. 아 진짜요? 이겼어요? 이겼죠. 아. 아 그럼 됐네. 아 이거 이겨야죠 당연히. 아 한일전 너무 무조건 이겨야 돼. 네, 오늘 임수정 선수랑 같이 산책 나왔습니다. 뒷면 카메라를 보는 임수정 선수. 와 근데 진짜 허벅지 굵게가. 그러면 저 오늘 운동 좀 시켜줄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스쿼트도 좀 어제 맨몸 스쿼트 부터 시작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저 약간 아무것도 없이 운동하기를 유튜브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맨몸 운동? 네 맨몸 운동. 아 근데 맨몸 운동 보면 저도 맨몸 운동 이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 해외에 진짜 맨몸 운동 고수들 그냥 철봉을 딱 잡으면 뭔가 진짜 CG처럼 뭔가 밟고 올라가는 거 막 계단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막 그 그 막 막 철봉 잡고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딱 서는 거 막 그런 거. 그럼 우리 턱걸이 몇 개예요? 저 턱걸이 몇 개 하는 거요? 다섯 개. 그러면 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30개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언제예요? 군대에 있을 때? 10년? 10년 정도 됐나? 10년 전에. 아 진짜 말라고. 10년 됐네. 아 나 10년 전에는 제가 턱걸이 100개 했어요. 거짓말. 아 진짜 10년 됐네.